제가 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그 자제분이 아드님이 생일이잖아요.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멘트 할까요? 네. 네. 우리 아들, 우리 멀리 멀리 중국에 있는 우리 아들.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중학교 2학년 때 멀리 유학을 떠나보낸 지 지금 벌써 해수로 8년이 지났다. 길게요? 아빠는 항상 너에게 항상 미안하고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마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 아들아, 아빠 미워하지 말고 너가 올 7월 달에 대학 졸업하면 아빠 꼭 너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아들아, 너 군대 꼭 가야 돼. 군대 안 가면 안 돼. 어? 너가 유학 간 지 지금 8년 됐는데 군대 안 가면 안 돼. 꼭 군대 가고 아빠 꼭 중국에 가서 꼭 쫓아가서 내가 데려올 거야. 아들아 사랑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라도 저기 남자라면 우리 저기 4대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병역의 의무 알고 있죠? 남자라면 저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죠? 우리 멀리 있는 그 아들은 어렸을 때 저기 유학을 가가지고 그걸 깨달지 못했나 봐요. 이번에 내가 올 제가 6월 달에 저기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꼭 군대를 보낼게요. 네. 우리 아들아 사랑한다. 네. 생일 축하한다. 네, 맞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한테. 따님도 네. 방송을 듣고 있다면. 네. 따님한테도 한마디. 우리 셀리. 네. 사랑한다. 우리 식구들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박왕규. 박왕규 씨.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네. 오. 이거 정말 어려운 노래인데. 그래요. 어려워요.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갑니다. 네. 네, 바로 네, 네. 네. 자. 천년의 사랑.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네, 못 해요. 네. 절대 못 해요.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로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전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순 없어 사랑해
꺼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 눈물로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널 얼마나 힘이 들었니. 전혀 네가 도 난 너를 잊을 순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잊어 눈물로 참아야 했던 사랑했기. 사랑했기. 열창해 주신 것도 좋은데, 야 우리 앞에 언니분들이 더 멋있다. 네, 열광해 주시네. 막 중간 중간에 끊어진 거 막 다 받아줬잖아요. 감사합니다. 야 매너 짱이다 우리 언니분들. 네. 감격해서 막 울라 그래. 네, 아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고음에서 조금 그 아깝다고 얘기하시면서, 네 84점 아 안타깝다. 아 쓰면 되죠 뭐. 네. 아니 왜 고음에서 왜 오늘 그래서 두 키나 내렸는데. 네? 네. 감동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